네. 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해서 한 30년간 미래를 예측해왔고, 미래사회 변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유엔 미래보고서 또는 세계 미래보고서 등등 많은 책을 냈고요. 저희는 2030년이 되면 풍요의 시대가 온다 해서 무료화, 저렴화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5억 5천 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었다. 특히 1900년도에 한번 보세요. 1900년도에 뉴욕의 T7입니다. 자, 이때 자동차 한 대가 딱 등장합니다. 1900년도에 자동차 한 대가 뉴욕의 오번가에 등장을 하여 그 이전에 자동차는 한 20, 30년간 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공장에 와서 자동차를 두드려 부쉈어요. 자동차 공장을 두드려 부쉈어요. 제가 영국 정부에 들어갔을 때, 이 산업 시찰을 시켜주면서 이곳에 This is the place. 이곳이 바로 그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장소니?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자동차 공장을 누가 무섭느냐 하면 마차협회, 마차제조협회, 마구협회, 말똥수거협회, 죽은말수거협회가 와서 20, 30년간 그죠? 이렇게 두드려 부쉈지만은 13년 후에 이렇게 자동차가 마지막 사실은 마지막 저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레이즈가 한 대가 지금 자 마지막 마차 한 대가 중간에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2030년이 되면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차는 자율차에다가 전기차고요. 사람들도 칩을 집어넣기 때문에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대한 변화가 온다라고 보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저희는 핸드폰 시대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해요. 핸드폰 막 지금 배우고 있죠. 우리가 20, 30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노인들도 핸드폰 왜 하냐고 아이들에게, 그죠? 핸드폰 중독된다, 이런 이야기 됐어요. 옛날엔 텔레비전 중독된다고 저는 중학교 영어 선생을 했는데, 때렸습니다, 이렇게. 종아리를. 핸드폰, 아니, TV를, 그죠? 서너 시간 보면 안 된다, 중독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하고, 버스는 유니버스의, 준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상 공간 융합으로 생성된 집단 가상 공유 공간이다. 사람들이 가상 사회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 사회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현재 32조의 시장인데 300조 원의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300조 원은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가상으로 강화된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이 살게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실 사회고요. 저희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 80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 속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핸드폰 게임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핸드폰 속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듯이 우리는 이제 가상 사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 집단 가상 공유 공간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전화나 인터넷만큼이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거대한 시대가 온다. 메타버스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희는 20년 전부터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 또는 여러분 알죠? AR, VR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대가 이미 2021년에 땡겨왔어요. 왜? 왜 이런 가상 사회가 빨리 당겨오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니까 가상 사회에서 시민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서 가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못 만나니까 칵테일 파티도 하고요. 프레젠테이션 뭐 네트워크를 해서 3D 가상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수천 명이 모여듭니다. 아까 온라인 보셨죠? 온라인 오픈 채팅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민 디지털 사회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상 사회에서 먹고 사는 일뭐 굉장히 이렇게 좀 빨리 지나갈게요. 문화도 이제
가상사회에서만 돈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콘서트도 못해요. 가수들이 뭘도 못해요. 전부 가상사회에 들어가서 고객은 소셜미디어에서, 그죠? 3D 상태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돈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쇼핑이 특히 그렇습니다. 저 뒤에 가면 그림이 다 나오니까요. 쇼핑은 메타버스에서만 이제 쇼핑이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모바일 쇼핑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모바일 쇼핑 끝났고요. 죄송해요. 끝났다기보다 모바일 쇼핑이 메타버스 쇼핑으로 막내로 갑니다. 저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맥주 마시고 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가상사회입니다. 내가 지금 현실이 여기 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아바타가 이 장소에 가서 맥주 마시고 떠들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집도 짓고, 그죠?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좀, 정신이 나가죠. 여기다 이상한 음악까지 곁들여지면은 내가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현실 사회에 나오기 싫어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칼라들이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보는 칼라보다 너무나 아름다운 칼라예요. 그게 렉셀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사회에 들어가서는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나오기를 싫어한다. 자, 메타버스의 가상세계에 이렇게 많은 집들을 짓고요. 여행도 하고 아까처럼 줌토크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로봇이 들어옵니다. 로봇. 우리는 이제 로봇과 동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로봇과. 자, 이게 지금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내가 이런 세상을 꾸며놓고 제가 세컨라이프에 초창기에 들어갔어요. 15년 전에. 거기 가서 16세기에 그때 뭐 그 당시에 제가 여왕을, 나 스스로 나를 여왕으로 만들어가지고 게임머니 뭐 이런 걸 가지고, 거기는 린든 달러라 그래요. 린든 달러를 벌어가지고 팔고 사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사회도 만들 수 있고요, 그죠? 또 이런 사회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굉장히 다른 사회를 만드는데 세일은 어디서 하느냐? 지금 얘가 안경 썼죠. 이 안경 지금 파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자 쓰죠, 이게. 모자. 뒤에 모자만 누르면은 모자에 세일이 되는 거예요, 곧장. 그리고 안경뿐만 아니라 여기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 여기 또 귀에 없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판매, 제품 판매가 당장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가상사회이고요. 이 가상사회 속에서 우리는 여기 안에서 돈을 벌고 여기 안에서 다양한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저 위에 저 오른쪽에 이게 내 회사고 여기에 비디오 엔트리 이것도 제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16세기에 살 수 있고 18세기에 살 수 있고, 자, 이런 엄청난 메타버스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뭐 쿠팡이 얼마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배민배 배달의 민족이 뭐 굉장히 돈이 부자인데 전부 쇼핑이 이제 메타버스로 갈 거예요. 지금 누군가 메타버스에, 지금 제일 먼저 뛰어든 게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들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로봇이 함께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 로봇이 들어오는데,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 소피아는 제가 한국에 두 번 데리고 왔고요. 소피아는 3억 정도 하다가 지금은 내려서 한 3천만 원 정도 할 거고, 얘가 무슨 62가지 표정을 다 짓습니다. 62가지. 이 얼굴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홍콩으로 이사를 가서, 왜 홍콩의 신천에 이야기를 딱 했더니 일주일 만에 이 얼굴을 멋지게 만들어 온 거예요. 미국에서는 1년 걸려도 안 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자, 홍콩에 갔다. 그죠? 그리고 이 많은 로봇을 30몇 가지를 지금 이미, 소피아가 가장 비싸고 3억인데 얘는 30만 원짜리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런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노인들을 공경합니다. 노인들에게 뭐 다양한 이 많은 뭐 홍보가 있었고, 이 소피아는 10억 명이 팔로워합니다. 10억 명이 소피아를, 소피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 아프리카에 가도 소피아 로봇을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소피아는 이미 유명하고요. 이 소피아가 지금 가격이 다운되면서 3천만 원 정도 해서 그레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그레이스는 앞에 여러분을 보고 감지해요. 열감지합니다. 열감지. 그리고 여기 카메라에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움직여보라 그래요. 이렇게 움직여봐서 당신은 치매기가 있어요.
당신은 감이 안 좋아요. 이미 의사예요, 의사. 다양하게 이 화면을 가지고 체크를 해서 의사에게 그죠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는 지금 200불에 팔려요. 200불에. 아하. 그렇게 가격들이 싸지면서 로봇이 우리하고 같이 살자고 동거하자고 달려온다 이런 겁니다. 얘는 스탠드 로봇인데요. 소피아, 리틀 소피아. 얘도 20만원, 30만원 합니다. 수학을 다 가르쳐요. 산수, 더하기, 빼기. 아이 숙제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 혁명 2030 책을 제가 아까 이 소피아 만든 사람이 바로 벤 골체이고, 벤 골체이와 제가 책을 썼고요. 인공지능 혁명 조금 2015년에 써가지고 조금 빨리 썼어, 그죠?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얘는 뭐 어디 가서 노래도 하고요, 지금, 그죠? 62가지 표정을 짓고 있고, 세계 일반 인공지능 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저와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오픈 코어도 하고 뭐 다양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싱귤리티 넷이고 지금 현재 한 6천억 원 정도의, 여기 제가 고문으로 했고요. 억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소피아 이 회사. 이 소피아를 2018년에 데리고 왔어, 그죠? 얼굴 만지면 뭐 간지럽다 그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어제는 그린을 입었더니 오늘은 퍼플 입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겠더라고. 무서워요. 왜냐하면 얘가 나를 다 알고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니까, 그죠? 한복도 입혀봤고요. 이렇게 투나잇쇼에서 둘이 노래도 하고 뭐 이게 지금 얘가 나한테 너 어제는 그린 입었더니 오늘은 퍼플 입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미 로봇이 우리 가까이에 다가왔다라는 걸 보여드려요. 그리고 김부겸 그 장관님이 지금은 총리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로봇이 왔을 때 물어봤어요. 앞으로 정치는 어떻게 되겠느냐? 얘기했더니 정치는 사형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었더니 국회는 앞으로 소멸합니다. 삼권 분립도 필요 없습니다. 로봇이 들어오면 바이아스 없이, 그죠? 뭐, 편견 없이 아주 당신네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한 1년에 하는 일을 우리는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김부겸 의원이 보셨고, 지금 이렇게 박영선 의원이 초청했을 때도 왔고요. 뭐,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특히 경상북도의 블록체인 특별위원회에 저희가 갔고, 요 사람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 재단 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브로피어스고 어릴 때 배우였어요. 마이티 덕스라는 영화에 나와가지고 돈을 무진장 벌어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평창동에 1년 살았고 한국말은 못하지만 아무튼 아마 지금 현재로는 아마 뭐 비트코인 이 분야에서는 2위 정도 부자가 되었다. 뭐 노화 예방하면 천놈이다. 노화 역전해서 20년, 40년 젊어지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자 어웨이크닝 헬스에서, 그죠? 얘가 지금 원격 진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하고 있고 이 배우 하고 데이트를 하루 했습니다. 소피아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와인 잔을 주면서 와인 드실래요 하니까 얘가 저는 와인은 안 마십니다. 못 마신다는 소리 나고 안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뭐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짓고 이게 3억 하다가 지금 3천만 원 정도로 내려왔고 엘들리 케어 하면서 또 얘가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우울증 그리고 최면. 그러니까 로봇이니까 아주 뭐 억양이 단조롭게 체면도 할 수 있고 지금 암스테르담 노인병원에 많이 활약하고 있는 리틀 소피아 얘가 할머니가 치매니까 할머니 이름도 자꾸 가르쳐주고 할아버지 사진 보면서 이 사람이 할아버지고 얘는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웨이크닝 헬스가 나와서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로봇을 생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로봇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 뭐 자 로봇 여친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여자친구 앞으로
지금 현재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로봇 여자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로봇 여자친구를 소피아처럼 말도 할 수 있고 웃길 수 있게 이게 TV에 출연하고 있는 여자친구입니다. 저는 실제로 여자친구를 이렇게 안고 다니는 로봇을 안고 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아무튼 이렇게 세상이 로봇이 같이 살자고 우리에게 동거하자고 억지로 우리에게 달려온다. 이제 100조원도 끝났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령 인구 전부 노인인데 노인이 누워 있어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파트에 부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부엌 안 만들어요. 우리나라만 부엌을 뭐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요리하고 요리 이렇게 다른 나라에 저는 이제 외국인과 결혼해서 35년째인데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놀랍니다. 뭐 외국에서는 저희 남편을 보고 또 요리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신 얘들이 굉장히 싸졌어요. 로봇이 싸져가지고 여기에 있는 얘는 멀리고요. 얘가 멀리 로봇은 천장에 딱 붙어있다가 설거지 샥 하고 그죠? 요리하고 설거지 샥 하고 딱 붙어 천장에 그러면 깨끗하게 안 보이죠. 얘들이 벌써 60만원, 70만원 떨어졌습니다. 2억, 3억 하던 것이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멀리 로봇 요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너무 많은 미국에서는 뭐 햄버거를 하루에 한 번씩 먹죠. 그래서 플리퍼라고 그래요. 햄버거 뒤집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플리퍼 햄버거 뒤집는 로봇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얘는 소금 뿌리는 로봇이고요. 이건 재미로 얼마나 많은 이런 그 새로운 신기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휠체어에 문턱 없는 주택이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두바이는 25% 건물을 모두 3D 프린터로 만들겠다라고 2030년에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신병원인데 한국에서 뭘 가지고 황토방을 만들어요. 3D 프린터로 황토방 50만 원에 황토방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청년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황토방을 경북 지방에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것은 오스틴 텍사스에 2층 집 만들어가지고 3억 내지 4억에 팝니다. 미국에서는 집값 하면 땅도 포함되는 거예요. 땅값 따로 있고 집값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요게 마이티 빌딩즈라는 회사에서 짓는 건데 그죠? 4억 정도 4억 정도 하는 거고 뭐 우리나라처럼 20억, 30억 하는 아파트 집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멋진 집이 3, 4억이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3, 4억짜리 그죠? 이 사람들은 뭐 6억짜리가 이제 가장 크게 비싼 건데 3D 프린팅 주택을 6,000평에 15채를 건설해서 그죠?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2억 5천짜리입니다. 뉴욕의 롱아일랜드입니다. 롱아일랜드 굉장히 땅값도 비싸고 비싼 곳인데 이렇게 진로 부동산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전체 100평입니다. 100평 플러스 요 집 3베드룸 이게 2억 5천에 팔리고 있고요. 이거 회사는 SQ4D입니다. SQ4D가 이렇게 집을 지어서 굉장히 싸게 파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콘이라는 회사가 또 이렇게 다양하게 짓고 있는데 주로 저소득층 이게 아까 오스틴 텍사스에 짓고 있는 아이콘 회사고요. 오스틴 텍사스에 2층 집 4억 5천 뭐 3억에서 4억 5천 정도 한다. 요것은 또 2층인데 400평방미터인데 그죠? 100평 2층이니까 100평이 넘어요. 이것도 한 3, 4억의 3D 프린터로 수상주택입니다. 이게 물이 동동 떠요. 이게 굉장히 가벼운 콘크리트예요. 이게 굉장히 가벼운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는 집을 소유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집은요, 이제 조금 뒤, 여기 뒤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싼 집입니다. 이게 이런 게 한 채가 보통 뭐 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50개 집단이 3D 프린터 건물을 지어가지고 만드는데 3D 프린터에 돈 버는 것은 이게 시멘트예요. 시멘트 그냥 시멘트 하면 무너지니까 시멘트 플러스 폴리머, 시멘트 플러스 파이버, 이 파이버 섬유, 그죠? 유리 섬유 이런 걸 섞어가지고 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장사가 돈이 된다 이런 겁니다. 나중에는 3D 프린터가 주택용입니다. 이게 이것도 뭐 100평 넘는 건데 24시간 안에 러시아에서 1000만 원에 마이너스 20도의 프린트를 2017년 3월 2일날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집은요 1000만 원, 2000만 원 다
지어가지고 이제 살 수 있게 해놓은 것은 2, 3억, 4억이 가장 비쌉니다. 우리나라처럼 30억 하는 집은 없어요. 3D 프린터로. 이렇게 이 성도 얘들이 지금 금방 쌓았고요. 이게 섬 쌓는 3D 프린터 기계고 여기를 잘 보시면 이게 이제 황토입니다. 황토. 황토로 집을 짓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죽염을 넣어봤어요. 인삼 죽염. 쑥도 넣어봤어요. 정말 은은한 냄새가 나면서 정말 좋아요.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찜질방 질 수 있다. 알아두시고, 그죠? 이렇게 다양한 3D 프린터, 이 사람이 한국에 제가 초청해서 10채 프린트 했는데, 한 채에 500만 원. 근데 너무 주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50만 원을 팔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파이버를 섞은 거예요. 그 시멘트에다가 유리섬유를 섞어가지고, 근데 시멘트가 비싸겠죠. 유리섬유 섞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공간이 중간에 빵빵 뛰니까, 그죠? 똑같아요. 가격은 실제로 적게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현재 500만 원 또는 50만 원에 팔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고 빌딩까지 지어가지고 빌딩은 이거는 뭐 두바이에 멋지게 지은 이 빌딩은 Ministry of Education입니다. 이게 교육부 뭐 이렇게 이렇게 뮤지엄도 지었고요. 가장 큰 집은 192평짜리 3D 프린트 건축물입니다. 192평짜리 두바이에서 이렇게 멋지게 3D로 이 회사 아프리코아가 프린트했고, 이 사람이 지금 두바이는 앞으로, 그죠? 앞으로 25% 건물은 모두 3D 프린트로 2030년에는 그렇게 짓겠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공기 연료 축출기 빌 게이츠가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석유 산업이 끝났습니다. 석유, 석탄, 가스, 핵발전 끝났습니다. 그쪽에 주유소 하지 마라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주유소도 끝났고요. 자, 이 카본 엔지니어링 회사는 이렇게 네 가지 기술을 합쳐가지고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는데 공기 중에 있는 카본을 얘들이 확 빨아들여가지고 석감해가지고 여기 나오죠. BHP, 빌 게이츠나 쉐브론이 많이 투자를 했다. 그것을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시멘트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시멘트가 10배로 튼튼해지면서 공기 중에 있는 탄소는 또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얘들이 개발한 거고 이런 식으로 줄이기, 그죠? 스위스란드에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에너지 저장건데요. ESS라고 2019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스위스 칼머 대학교예요. 여기 보면은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저장하냐면 이 사람인데 모스 풀슨 교수가 에너지를 병에 보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병에 액체입니다. 액체. 액체. 요거예요. 요거. 요것을 조금 찢어가지고, 그죠? 잘라가지고 핸드폰에 지어놓으면 얘가 20mm 충전 안 합니다. 나올 때 에너지를, 그죠? 솔라 에너지, 요거 가지고. 이걸 크게 해가지고 또, 자동차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은 자동차가 충전 안 해도 됩니다. 예, 굉장한 건데, 이런 기술들도 뭐 매일처럼 나오고 있고요. 제가 하루에 받는 기술이 4,000개, 5,000개래요. 많을 때는 뭐 만 개 정도. 신상업, 신기술, 신소미션. 제가 18군데의 미래 예측 기구 기관에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정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액체로 보관하는 이런 기술도 있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하면은 정말 돈 벌 수 있어요. 요거. 정말 저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건 아실 거예요. 전쟁에 그죠 나가는 비행기가 김포공항들이 앉아가지고 그죠 주유하고 날아가서 전쟁터에 가면은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공중 주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중 주유를 이렇게 해요. 공중 주유하고 있습니다. 공중 주유하고 있는 모습에 쭉 가서 그죠 공중에 날아가면서 주유하는 기가 따라가서 주유를 해주고 곧장 가서 폭격하고 와야 돼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제 자동차도 앞차의 배터리로, 뒤차의 배터리를 충전해준다, 이런 겁니다. 요게 지금 회사, 플로리다 대학에서 나온 건데요. 회사가 차려줬어요. 앞차는 풀리 충전된 거고, 뒤차는 그죠? 충전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전부, 2025년만 되면은 저희는 전부 전기차, 그리고 2030년은 전부 전기차 자율차,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봐요. 자, 이게 지금 모바일 차징 스테이션이 얘 뒤를 따라가면서 그죠? 우리가
번호만 맞춰가지고 딱 맞춰놓으면은 충전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리시버가 있고요, 도너가 있어요. 차가 1차선, 3차선이 있어도 충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 갖다 놓으면 대부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충전 EV죠. 전기차 가 나왔을 때 굉장한 메리트죠. 얘는 종로 2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전부 다 어젯밤에 술 취해서 늦게 술 먹고 와서 깜빡 충전 안 했는데 큰일 났어. 오늘 아침에 차를 몰고 가야 돼, 전기차인데. 종로 2가 얘만 따라다니면, 그죠? 한 2분 또는 5분만 따라다니면 충전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도너가 리시버한테 충전해주는 인구도 나와 있고요. 자, 앞으로 수명 연장이 정말 많은, 뭐 젊어지는 게 있는데, 보면 인간 줄기세포 G, 여기 보면 G에다가 인간의 세포를 집어넣어서 인간의 장기를 키워요. 심장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예, G인간입니다. G인간을 승인해줬다 해서 네이처지에 재팬 1번이 가장 먼저 실험을 허용을 해줬어요. 예, 실험을 허용해주고 사이언스 뉴스에도 나오고 가디언지에도. 이거는 인간과 돼지입니다. 인간과 돼지 를 키우면서 돼지의, 사실 돼지 속에 키우는 장기가 인간에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이즈가 비슷해요. 심장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성인의 심장, 그죠? 그 다음에 위, 뭐 장기, 모든 장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가봤습니다. 미국에서 돼지인데 그 속에 전부 인간의 장기를 키우고 있어요. 이런 것들. 얘는요, 카메라 오른쪽 눈에 제가 쥐이지만 사람의 각막을 심어가지고 키우고 있, 빨간색. 그래서 떼가지고 나중에 크면은, 그죠? 끔찍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휴먼 클론이. 이건 사실 실제는 아니고 그림이고요. 누가 그렸냐면 패티시아가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인간의 장기를 키워서, 그죠? 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뭐 인간 장기 키우는 거고, 얘는 지금 몬키이면서 사람인 이런 엠브리오. 귀. 그죠? 귀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자기 귀를 찢어가지고 자기 귀를 심은 거예요. 쥐의 등에다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이지 까나베라는 사람은 뭘 하냐면 헤드 트랜스플랜트 합니다. 헤드 트랜스플랜트. 내가 태어났는데 다리 없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림을 주고 더 죽어야 되는가? 아니다. 자, 이 사람이 당신의 뇌는, 그죠? 당신이지만 교통사고로 완전히, 그죠? 뇌 사상태에 있는 사람의 바디, 몸을 갖다가 붙여요. 자, 앞으로 이게 수면 연장의 거대한 하나의 새로운 물결입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열어봤더니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 딱 떼어내는 거죠. 뇌만 내는 멀쩡하니까. 교통사고로 죽어있는 뇌 사상태의 몸을 갖다가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아무튼 뭐 윤리적으로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김시윤 건국대학교 교수가 뇌를 절반을 잘라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살아났어요. 걔는 90%의 뇌를 여기 목을 잘라가지고도 살아났어요. 얘는요 지금 할빈 대학인데 원숭이 두 마리를 갖다 놓고 뇌를 잘라가지고 양쪽을 잘라서 A의 뇌, B의 바디를 붙였어요. 여기는 B여인네하고 A의 몸체를 갖다 붙였어요. 얘는 이렇게 해서 9일 동안 살아있었습니다. 9일 동안 오래 넘어 살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세르지오 까나벨라노 의사는 뭐라 하냐면 접착제를 20년간 개발하고 있어요. 몸을 갖다가, 그죠? 붙일 때 접착제로 딱 붙이겠다. 이렇게 아직까지 성공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제 공부는 왜 하는가? 뇌 컴퓨터 연결, 저는 연대 교수인데, 그죠? 연대에서 제가 39명을 가리키는데, 이제 1억명 가리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억명, 온라인상으로 지금 하니까, 1억명을 가리키는, 노벨 수상자 한 사람이 1억명의 아이를 가리키고요. 자, 구글은 아직 대졸자가, 그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용의 3개월, 6개월 기술 인증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애플, 구글, 아마존, AT&T 전부 좋은 회사는 전부 다 오케이 해주겠다. 학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3년 됐습니다. 미국에서 구글이 제일 먼저 발표했어요. 구글 IT 서포트 검색하면은 코스라로 딱 넘어갔어요. 그죠? 그 강의는 3개월 들으면은 구글, 애플, 아마존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장이 하버드 대학교 100개 뭐 대학교 뭐 박사에 가셔도 소용없다. 앞으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들한테 교수들이, 저도 교수인데 교수들이 자기 일자리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다른 거 밖에 너무나 온라인에 무료 교육이 너무나 왕성한데 너무나 좋고 어제 개발된 공을 가르쳐주는데 그거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숙제를 많이 내줘서 30년 전에 지식만 강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4년은 너무 길다. 3개월 내지 6개월만 공부를 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가 대학은 노는 곳이지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우리에게 칩을 지금 뇌에다가 칩을 집어넣는데 이게 벌써 2016년에 그죠? 2019년 8월 18일 날, 8월 28일 날 내가 보여주겠어. 칩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뇌에다가 칩을 집어넣는 겁니다. 얘가 칩을 집어넣으면 돼지고 잘 보시면 뇌파가 막 올라가면서 전문가가 보면은 얘가 Gertrude 여자 돼지인데 얘가 지금 하는 말이 she is agitated. 약간 이제 막 화가 좀 났고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한다. 얘를 이제 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칩을 집어넣은 돼지, 칩을 집어넣다 뺀 돼지, 칩을 안 넣은 돼지가 세 마리가 똑같이 그죠 활동을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칩을 집어넣어도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칩을 어디다 집었냐는 정수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쪽재가지고 그죠? 쪽재가지고 조그만 펜이 미국의 제일 작은 돈이 펜이에요. 펜이 사이즈를 딱 집어넣고 반창고 붙이고 그 다음에 최면 뭐죠? 아나스타시아도 안 하고 뭐라 그러지? 아무튼 최면 뭐라 그러죠? 이게 안 아프게 하는 거. 마취. 마취도 필요 없이 그죠? 수술을 해요. 수술 시간은 50분 정도고 우리가 약간 라식 수술보다도 훨씬 더 손쉽게 하고 요 손이 지금 일론 머스크의 손입니다. 요만한 걸 집어넣는다. 그리고 잘 보면 이게 채널이 그죠 1024개가 있고 크기는 24mm에다가 차지 저녁에 사면서 차징하기 때문에 계속 칩을 넣어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요 돼지 세 마리가 한 놈은 안 넣은 돼지 넣은 돼지 넣었다 뺀 돼지 칩을 넣은 돼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로봇을 가지고 나왔어요. 서지컬 로봇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얘가 로봇이 약간 찢어가지고 밀어넣고 반창고 딱 부지고 집에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날은 안 데리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FDA가 승인을 안 해줬어요. 강제 환자는 할 수 있고요. 지금도 환자들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동물에게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원숭이 침넣은 원숭이가 그냥 게임해요. 빙하면서 화면에다가 빙빙빙 이렇게 수술하고 있는 장면. 그런데 침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브레인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건데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이게 지금 현재 사이카모아라는 컴퓨터인데 이 사이카모아는 슈퍼컴퓨터보다 만배로 빨라요. 만배로 빨라요. 지금 내 여기 이 컴퓨터에 있는 것도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슈퍼컴퓨터 머리도 나와도 연결시키면 터지는데 만배로 빠른 사이카모아하고 연결시키겠다. 이제 왜 공부를 하느냐. 그죠? 30년 전에 교수님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모든 것이 다 저장이 되는 이 구글의 이 구글 CEO죠. 그죠? 이 사람이 이 컴퓨터하고 나의 뇌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어서 모든 정보가 옵니다. 이게 지금 2021년에 FDA가 승인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칩을 넣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역사는 벌써 100년이 넘었다. 그죠? 100년 됐는데 이제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을 제가 2008년도에 데리고 왔습니다. 지미 웨일스입니다. 위키피디아. 이 사람이 그랬어요. 2008년도에. 대학이 필요 없어. 너 대학교 교수지. 대학교 교수 빨리 때리지요.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다 되는데 뭘 공부를 따라 하느냐. 2015년에 또 데리고 왔어요. 그때 얘가 굉장히 그죠. 늙었잖아요. 보세요. 둘 다. 내가 you're getting old. 너 지금 늙었다 그랬더니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위키피디아, 데프니 콜라는 지금 폴세라 만든 아이 뭐 이런 데 다 저희들이 가봤고요. 자, 아이들에게 뭐 공부시키면 되느냐. 10대 미래 기술을 빨리 보여드릴게요.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그래서 AI 바이오라고 합니다. 이 AI 바이오가 42%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뭘 시켜야 돼요? 그냥 AI 바이오만 시키면 돼요. 다른 데는 일자리가,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다 차지해요. 빨리 차지하게 하자. 로봇을 엔드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시키는데 로봇이 지가 돈을 먹겠어요? 뭐 버리겠어요? 그죠? 로봇이 버는 돈을 싹 뺏어가지고 기본소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빨리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율차, 에어택시, 재생에너지, 하이퍼루프로 오늘 보여드리는데 버진 하이퍼루프. 서울, 부산 그죠? 15분 만에 갑니다. 15분 만에. 이제 서울이 뭐고 부산이 뭐고 뭐 없어요. 이게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하이퍼루프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3D 프린터도 이제 4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다가왔고요.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가상현실 이게 아까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 시장 오늘 꼭 아시고. 자, 이게 2025년 무상산업이라고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병원의 80%가 인공지능 검사. 이제 의대에 보냈다고 끝났다 우리 아들. 아닙니다. 의대에서 너무 많은 게 사라져요. 특히 영상, 진단학과 이런 것들은 뭐 2, 3년 안에 다 사라지고요. 수술, 외과 없어집니다. 전부 로봇이 수술할 거고요. 모든 식당의 90% 이상이 열리는 3D 프린터.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실리콘밸리의 6천 명의 CEO들이 모여가지고 2025년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한 거예요. 3D 프린터가 백종원 끝났다 이런 이야기. 자율차, 전용도로로 그죠. 자율차가 막 돌아다닐 것이다. 신축공사 20%가 3D 프린터가 프린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관광산업도 있고요.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물을 공중에서 생산합니다. 물을 공중에서 생산하는 게 이것도 하면 굉장히 부자가 돼요. 우리가 제습기라고 하는데 제습기는 물을 많이 쏙쏙 안 빨아들이고 이 기계는 앞으로 물을 빨아들이면 그죠. 물을 내가 달리게 하면서 물을 다 마시고 이제 없으면은 여기에 물이 다시 차는 거예요. 다시 차. 그럼 언제든지 또 마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뭐가 필요 없어요? 저기, 저수지, 그리고, 깨끗한 물을 뭐 하기 위해서 저 위에, 그죠? 원전, 저기에는 돼지를 키울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요. 칩은. 우리가 지하에 얼마나 많은 하수도 관이 있습니까? 그거 전혀 필요 없고요. 집을 지을 때도 물, 그죠? 물 탱크가 왔다 갔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요. 종교가 붕괴합니다. 죄송해요. 맞아 죽을라. 아무튼, 종교는 죽기 전에 귀의해요. 그죠? 10년 전에 또는 죽기 한 20, 30년 전에 성당에 가거나 기이하는데 이제 150년 살아요. 그럼 140의 종교 성당 가는 거예요. 그때는 140이 되어가지고 뭐 돈 낼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전통대학이 50개가 붕괴한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무선 전력 전송입니다. 앞으로 선이 필요 없이 전력을 할 수 있어요. 이 전송이 이미 굉장히 오래됐고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도 붕괴한다라고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리싱엑스에서 이야기한 거고 한전도 사라진다. 한전 소멸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로바츠인데 이 로바츠 교수가 글라스고 대학에 제가 영국 정부 있을 때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3D 프린트인데 알약을 프린트합니다. 자, 제조 제약회사에서 알약 만든 것 중에서 20, 30% 또 많은 것은 50%를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려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약들이 버려지는데 그게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다시 마시는 물로 변합니다. 그런데 알약을 이렇게 씩씩 프린트하면은 당뇨약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는 혈압약 프린트 해가지고 하나 먹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일주일 약을 그죠? 의사들이 대부분 일주일 약을 처방해 주는데 한 번 먹고 나면 나아요. 전부 서랍 쪽에 알약이 무슨 이상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버리면 이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땅을 오염시키는데 이거는 3D 프린터가 씩 프린트합니다. 이 3D 프린터가 2억 3억 하다가 이 사람이 만들 때 2억 3억 하다가 얼마 전에 휴렛 패커드에서 300만 원짜리를 그죠 60만 원짜리로 3D 프린터를 막 대량으로 생산했어요. 이제 이 집 하나 이거 갖다 놓고 이제 프리스크립션 받아가지고 내가 알약을 프린트하는 그렇게 되면은 제약회사는 밀가루 포대를 파는 거예요. 알약 포대, 아스피린 포대. 아무튼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서 골목 끝마다 있는 약방이 다 망합니다. 없어져요. 약사, 약국 없어집니다. 이제 왜냐하면 2015년에 FDA 승인을 받았는데 그죠?
굉장히 많은 3D 프린터가 이미 팔리고 있어요. 이렇게 케이블카 방송사도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이퍼루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수명 연장. 자, 수명 연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알코 냉동 이 사람이 맥스마거 회장이고요. 제 친구 얘는 나사샤고 이 냉동인가 여기 냉동해요. 냉동해 놓은 사람이 159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냉동. 춥자마자 좀 따뜻할 때 피를 빼내고 2시간 피를 빼내고 마이너스 139도로 꽝 얼려요. 이게 그래서 2040년에 깨우자 이런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뭐든지 모든 암은 다 전복이 된다. 수술이 가능하다. 그때 깨워가지고 수술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살려냈는데 2년 전에 생쥐 한 마리 살려냈습니다.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뭐 했습니다. 이렇게 이 여자도 잘 보시면 키를 신고 있고요. 요 여자는 50세인데, before, after가 저한테 before를 보여줬어요. 할머니, 할머니. 그런데 옆에 있는 의사가 수술을 해가지고 텔로미어라고 DNA 공제에 있는 텔로미어를 20년 늘려가지고 얘가 20세 젊어졌어요. 20세. 놀랍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변했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MIT에서 second skin이라고 요 할머니는 80세예요. 80세. 자, 요쪽을 보면은 저건 before고 여기는 after예요. before, after. 요 물질을 바르면 주름이 순식간에 싹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지. 그리고 왼쪽은 40세고 오른쪽은 80세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을, 네이처지에 실린 거고요. 2016년에 나왔고, 자, 요거를 그죠? 하려고, 요거 보시면은, 3개월 또는 2개월만 이 전체를 발라버리니까 얼굴이 이 할머니가 얼굴이 완전히 40세로 변했다. 40년 젊어지는 걸 이것을 노화 역전이라고 합니다. 노화 예방이 있다는 소리 하면 촌놈이고요. 노화 역전으로 가야 된다. 지금 현재 노화 역전을 하려면은 20년 젊어지려면 10억이 된다고 합니다. 10억. 점점 더 싸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 여자가 리즈 페리시고 그죠? 이 여자 지금 보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젊어졌어요. 이렇게 젊어졌어요. 피부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피부 프린트한 데 가서 봤어요. 얼굴을. 자, 요거는 이제 피부를 프린트하는 회사에 갔는데 이 얼굴을 화상 입은 아들 때문에 이 피부를 개발해가지고 처음에는 300만원, 400만원 하다가 30만원짜리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thatsmyface.com 이라는 데 들어가면 얼마나 하면 저 300만원짜리가 그죠? 여기 보시면 79불, 129불, 그리고 요게 그죠? 요게 39불짜리예요. 요거 잘 보시면요. 39불. 자, 얼굴을 요 오른쪽이 39불짜리죠. 4만원짜리입니다. 4만원짜리 가면 자, 요 가면을 썼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는 실제로 여기 실제로 피부하고 조금 다르면은 뭘 발라야 되겠죠? 이렇게 화장을 좀 고쳐야 되겠죠. 화장을 좀 고치면은 멋집니다. 왜 80이 되어서 80세 얼굴을 하고 나갑니까? 20세 얼굴을 하고 나가자. 이거죠, 이제. 가면을. 그죠? 굉장히 싸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면을 사서 얘가 실제로 얼굴이고 얘는 가면이고. 자, 이렇게 싸기 때문에 월요일 얼굴, 화요일 얼굴, 수요일 얼굴, 그죠? 김태희 얼굴, 그죠? 장미아 선생님 얼굴 해서 이렇게 맨날 그죠? 바꿔가지고 끼고 나가면 우리 어머니 오늘 아침에 뭐 뒤집어 쓰고 나가신지 못 찾아요. 마누라 뭐 뒤집어 쓰고 나가신지 못 찾는다. 실제로 얼굴을 프린트하는 겁니다. 보세요. 실제로 3D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바이오 아트라고 해서 내 얼굴 샥 프린트를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벽에다가 3대 조상, 15대 조상까지 쫙 갖다 붙여놓는. 자, 심장도 프린트하고요. 이게 쥐의 심장을 프린트한 겁니다. 귀도 프린트하고 before, after예요. 이것도 after, after, after입니다. 귀를 만들어가지고 코도 날라갔으면 코도 프린트하고요. 손가락은 뭐 너무 많이 프린트했고요. 자, 심장 프린트한 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귀 키우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귀를 키워요. 자기 DNA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귀를 키워서. 그래서 우리는 몇 년 후가 되면 아침에 그죠? 이제 무슨 몸 입고 나갈까? 요 몸, 요 몸 입고 나갈까? 저 몸 입고 나갈까?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축산 농가가 사라집니다. 축산 농가가 없어져요. 이게 배양육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배양육. 농산물을 생산한 라필란트 대학에서요. 2018년에 핀란드의 그죠? 주하페카 이 사람이 교수입니다.
뭘 만드는, 여기는 이게 바이오리액터라고, 생체 반응기에다가 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식량을 만들어요. 쌀, 밥을 만들어요. 자, 쌀, 밥을 만들면 왜 농사를 지으면서 뭐를 심어가지고 타작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밀 발효 고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수많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다. 고기 만드는 기계가 많이 나왔다. 이거는 정밀 발효 우유입니다, 우유. 주스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유를 만들고, 아이스크림 퍼펙트데이는 제가 먹어봤어요, 이미. 진짜 아이스크림까지 똑같아요. 요게 밥입니다. 잘 보시면. 밥을 만들었어요, 아까 반응기에서. 블루베리는 실제 블루베리고, 이렇게 밥을 만든 게 2016년입니다. 요것이 밥 만드는 기계예요. 여기에다가 2인분 밥을 만들어 하면 여기 밥을 만들고요. 여기에 다 필요한 뭐 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2인분 고기 만들어 하면 고기도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셀팟에서 고기 만드는 거고요. 얘들이 진짜 고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만드는 고기예요. 이렇게 키우고. 요게 지금 임파서블 버거라는 겁니다. 임파서블 버거. 제가 2018년 10월 13일 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칼 타러 내려가기 직전에 왼쪽에 딱 보니까 임파서블 버거가 있어요. 저는 미리 한 잔이니까, 아, 저거 벌써 나왔네? 2018년에 가서 먹었더니 3배로 비싸요.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3배로 비싸요. 그런데 어제, 자, 이제 임파서블 버거가 2018년이 아니라 21년에 한국에도 왔습니다. 제가 이거 먹고 있는 장면이고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것도 지금, 배양한 고기입니다. 그죠? 배양한 치킨이고, 이거는 민볼이고, 그죠? 이렇게 가장 많이 투자한, 이 회사들에게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이 빌 게이츠, 리처드 브랜슨, 제프 웰치, 뭐, 이런 사람들이. 자, 이 사람이 30년 전에 3D, 이게 지금 배양육을, 그죠? 보편화 시킨 사람입니다. 마크 포스트고, 유엔 미래 포럼의 이사로 있고요. 고기를 이렇게 뭉실뭉실 키워서 일주일 정도 되면 고기가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고기를, 그죠? 햄버거 고기를 이렇게 많이 공장에 생산한다면, 저는 호주 정부에 있으면서 호주 땅 절반이, 그죠? 소를 방목해서 소한테 줬어요. 땅 절반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땅을 99% 세이브 하고요. 물을 또 90% 세이브 하고, 에너지를 80% 세이브 하고, 자, 앞으로 고기는 이렇게 공장에서 빼쪽한, 그죠, 공장에서 키우면 된다. 땅에, 넓은 땅에다가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MIT 교수들이 가가지고 만들어진 고기, 배양 고기를 가지고 사진 찍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요거는 고기를 찢는 거예요, 지금요. 하버드 폴슨 스쿨에서도 이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배양육, 이게 팔고 있어요. 세포 배양육을 이미 팔고 있고요, 하버드고. 세포 배양육 파는 회사가 지금 4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있어요. 메이드 위드 모티브도 있고, 또 여기에 리디파인 미트도 있고, 뭐 여러 회사에서 파는데, 자, 요겁니다. 요거 지금 제가 강남에서 세트로 샀어요. 와퍼입니다. 그죠? 플랜트 와퍼예요. 세트로 샀는데 7,900원입니다. 7,900원. 이게 진짜 고기가 아니고 만든 고기예요. 만든 고기. 자, 배양육 또는 이걸 정밀 발효육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고기 맛이 똑같아요. 그리고 값도 똑같아요. 이거 누군가가 하면은 정말 돈 된다. 그죠? 서브웨이에서도 이미 다 팝니다. 서브웨이에서도 이거를 배양육 또는 비욘드 비프라고 그래요. 비욘드. 버거킹에서 아까 봤죠? 아까 팔고 있고요. KFC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KFC에서도 진짜 고기가 아니에요. 소돼지 축산 농가가 아니고. 피자헛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판매 중입니다. 고기를 배양한 거를 스타벅스에서도 팔고 있어요. 홍콩 같은 데서. 맥도날드도 원래 왕왕 판다고 해요. 맥도날드까지. 자, 심지어 뭐가 나왔냐면 와일드라이프, 이게 생선회를 배양합니다. 배양해요. 이제 고기가 아닌 생선회를 배양합니다. 와일드 타이프라는 회사에서 생선회까지 배양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햄버거 못 팔게, 그죠? 축산 농가에서 데모를 해요. 햄버거 집 앞에 가서 소용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떻게 가서 데모합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즐겨 먹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우리가 먹는 소고기는 항생제 덩어리예요. 항생제 덩어리. 얘들은 항생제 전혀 없고요. 깨끗하고요. 아무런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루프요. 빨리 지나갈게요. 자, 하이퍼루프는 지금 서울, 부산 20분 가격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하이퍼루프 중에서 ET3라는 회사는 갓길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그래핀으로 또는 나노 시멘트라 그래요. 굉장히 가벼운 시멘트로 갓길에다가 꽃길에다가 세워요.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 지금 버진 하이퍼루프는 네바다에서 그죠 이렇게 유럽에서 이렇게 많은 곳에 지금 짓고 있고요. 얘가 네바다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까지 LA에서 네바다까지 지금 연결시키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를 연결시키겠다. 이거는 인도고요. 전 세계를 연결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총알같이 빨리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차가 있고요. 이게 세 대가 한꺼번에 출발하고 중요한 건 자, 요게 무궁화입니다. 요게 KTX고 보잉 737보다 하이퍼루프가 더 빨라요. 비행기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20분 또는 15분 서울 부산 뭐 많이 해봤자 30분. 그런데 가덕도를 생각해 보세요. 가덕도 공항을 만들면 부산에서 가덕도까지 2시간 타고 가요. 그래서 또 공항에서 2시간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1시간 기다려야 돼요.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그죠? 45분 타고 가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또 강남까지 2시간 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루프가 딱 나오면 서울 부산까지 20분입니다. 이거 지금 여러 사람이 박형준 부산의 시장 되신 분도 출하하고 있고 포항시장 이강도 포항시장도 이거를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30년이 되면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봐요.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 사람이 탑니다. 여기에 캡슐에 사람이 타고 튜브 속으로 팍 들어가요. 튜브가 이겁니다. 튜브. 튜브는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꽝 하고 치면은 끝까지 저 알래스카까지 넘어가는데 그죠? 뭐가 필요 없어요? 연료가 필요 없어요. 전기도 필요 없고 수기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똥값이다 해서 버진 항공이 이걸 샀습니다. 버진 하이퍼루프라 그래요. 왜? 자, 비행기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버진 항공의 회장이 비행기는 끝났어. 내가 하이퍼루프를 샀는데 이 하이퍼루프는 비행기 표에 100분의 1 또는 10분의 1 가격으로 내가 팔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빠릅니다. 전 세계를 하루 만에, 그래서 하루 만에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완전히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 해서 2030년까지 이 사람이 버진 항공에, 리처드 브랜슨, 써 자기를 줬어요. 저희가, 제가 영국 정부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중학교밖에 안 나와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사람이 여기 타고 굉장히 가벼워요. 저게. 나노, 물질 또는 그래핀으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죠? 이 폴대가 지탱하는 폴대가 가끔씩 하나 있고요. 갓길에 세워집니다. 갓길에 이게 ET3라는 거예요. ET3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급속한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자, 이 사람이 ET3고 ET3 회장이 한국에 왔다 갔고요. 이 사람이 또 옵니다. 한국에 와서 이것을 제일 먼저 주차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그죠? 자, 이걸 잘 보시면 여기에서 남미에서 알래스카 지나가지고 베리에 뚫는데 한 2년 그죠? 이렇게 여기서 4시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8시간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연결시켜서 아프리카까지 4시간 이렇게 만들겠다. 2030년 이런 버전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지금은 한국을 지나가 버립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발전했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물류가 되고 이게 진짜 연결이 다 된다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은 바로 조선산업입니다. 해양, 항만, 항구 필요가 없어요. 왜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낑낑 2개월, 3개월을 바다에 띄워놓습니까? 이거는 하루 만에 물류가 다 형성이 되죠. 처음에는 한 2, 3년은 물류만 한다 그래요. 사람이 태우면 위험하니까 그죠. 이렇게 연결시키고 아무튼 뭐 굉장히 싸게
이 KTX보다 10분의 1 비용으로, 50분의 1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아까 봤던 ET3 회장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포항시장이 원해서 여기를 연결할 것인가, 이렇게 연결할 것인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는 이런 중이고, 뿐만 아니라, 그죠? 드론 포트, 앞으로 사람들은 전부 드론 포트 옆에 살려고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드론은 어차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드론은. 이렇게 많은 드론이 다가오는데, 요게 우버고요. 우버는 여기 땅을 사고요. 저쪽 끝에 땅을 사서 이걸 공중에 세워가지고 12개를 여기다 지었습니다. 소공항을 지어서 여기에 드론이 들락날락하고, 또 요거는 험프리 파트너스는, 그죠? 이게 로어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저 밑에 쪽에 드론 포트가 없으면은 준공 검사가 안 나와서 여기 드론 포트 있고요. 여기 드론 포트 있습니다. 여기 드론 포트, 드론 포트. 그죠? 또 여기 드론 포트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 포트가 없으면은 준공 검사가 안 나요, 이미. 이 정도로 지금 드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겁니다, 이거. 이거는 스페인에서 만들고 있는데, 잘 보시면, 요게 하나예요. 종로 1가 가는 물건, 2가 가는 물건, 3가 가는 물건이 쇼 빠져가지고 물건 배달을 합니다. 드론이 하고 나면 쏙 들어가서 또 물건 빼내고 빼내고. 3,000개의 드론 포트가 한꺼번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물건을, 모든 것을 우리가 시켜요. 그러면 드론 포트 요 바로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1분 만에, 그죠? 아침도 날라오고 점심도 날라오고 저녁도 날라오고 모든 사 이제 드론은 소리를 안 냅니다. 옛날에는 소리가 붕붕 많이 났는데 소리 없이 간다. 이게 이미 스페인에서, 그죠? 디자인되어서 건설되고 있는 거고, 뭐 디자인이 전부 AI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자, 이렇게 보면은 차가 이렇게 쉿 들어와서, 그죠? 여기에다가 물건을 내리고 차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적합한 장치가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종로 1가 하려면 여기, 2가는 일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는 이런 디자인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다, 그죠? 자, 이제 드론을 실제로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드론이 나왔고요. 102개 드론이 회사가 날리고 있습니다. 시범 운행 중이고, 드론 회사는 3,000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호라이즌 이거, 그죠? 뭐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6인승이고, 그다음에 보면 CES에 나온 거고요. 발랄할 때 있는 거고, 뭐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고, 스위스에 많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해요. 경찰 드론입니다. 경찰 드론, 폴리스 드론. 얘가 돌아다니면서 범인 잡아요. 얼굴, 페이스 레코그니션 가지고, 얼굴로 가지고 이렇게 여의도에 있던 드론 택시, 그죠? 이렇게 날아갑니다. 1964년에 제임스 본드가 맨 위드 골든 건 해서, 그죠? 황금 종든 사나이에 처음으로 영화에서 날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헨리 포드가 1940년에 앞으로는 비행기와 자동차가 합쳐질 거야. 지금 너희들이 웃고 있는데 그 일이 꼭올 거야 했는데 실제로 왔고요. 날아다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두바이에서 2017년 11월에 이제 날아도 좋아라고 정부가 허용을 해줬어요. 5년 동안 무사고로 날아야지만 승인이 돼요. 자, 이렇게 승인받기 위해서 나오고요. 소공항 시대가 온다. 지붕이 전부 다 지붕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날아요. 릴리언 50인승입니다. 얘는 50인승. 왜 공항이 필요합니까? 공항은 앞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예, 공항의 소멸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그죠? 지붕 위에서 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붕 위에서 이렇게 날고, 이게 우버인데, 우버도 지금 13층보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4층실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13층실이에요. 그죠? 13층보다 옥상이 더 비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버, 뭐, 하이포인트, 테라퓨지아, BAE 시스템, 그 다음에 Urban Air Mobility, UAVRS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롤스로이스입니다. 이것도 벨카고, DR7, 조비 에이비에이션, 존트 에어, 키리호크, 에어버스. 에어버스가 제일 비싸요. 한 3억 정도 됩니다. 위로 붙으면 비행기가 되고요. 밑으로 붙으면 자동차가 됩니다. 팝팝, 이름은 팝팝이라는 거고. 2017년에 나왔고요. 어번 에어로틱스, 이거는 뉴욕에서, 그죠? 뉴욕 시장하고 계약을 맺은 거고. 오로라 플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너무 많아요. 그죠? 이거는 러시아 쯤입니다. 호버 서프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벨 플라이트고 엠브라엑스고 그다음에 EVTOL이 가장 초기에 나온 거고요. 여기 지금 사람이 타고 있는데 왕자가 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왕자가 나라도 좋아라고 승인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이미 우리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가장 쌉니다. 이게 1억. 조금 있으면 8천만 원. 그리고 800만 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아까 50인승을 얘들이 만들고 있어요. 릴리움 50인승. 릴리움은 아이를 태우고 지금 밖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범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빨리 아무리 우리가 달려가도 그죠? 자율차를 가지고 빨리 달려가도 23분이나 걸려요. 23분이나 걸리는데 천천히 날아가는 이 에어 그죠? 에어 택시라고 그럽니다. 아니면은 드론 택시는 8분, 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There's a lot more space in the sky 이렇게 얘기하죠. 공중에 너무너무 많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 16차선을 만든다고 하면은 요 빌딩, 저 빌딩, 요 빌딩, 저 빌딩 다 부숴야 되는데 여기서는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 6차선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비행기는 충돌 제어 시스템을 달았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충돌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날아다닐 것이다. 그리고 EV, 전기차, AV, Autonomous Vehicle,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어택시입니다. 드론택시.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